노자는 내가 힘들 때 무슨 말로 위로할까? 세상은 하나의 큰 체계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존재하는 것 모두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이다. 인간은 불필요한 것에 매몰되어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인생은 나무와 같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다. 어떤 것이든 극단으로 치닫으면 반드시 그 반대로 흔들리게 된다.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한다.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인생은 길고 어려운 여행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인생은 어렵게 된다. 모든 것은 인생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타인에게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모든 존재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과의 조화이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인생은 모든 것이 순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진실된 것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다.
인생은 항상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인생은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순간을 깊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자신의 내면과 연결을 잃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 것이다.